이제 홈 덴탈 케어, 건강한 치아를 위한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애터미 치약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약이요, 애터미에서 판매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1억 개 이상 판매가 되면서 스테디셀러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치약이 왜 팔렸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치약이 프로폴리스 외에 우리 구강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들을 복합 적용시켜서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리뉴얼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벌집을 구성하는 밀랍 성분으로 이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천연 항생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이었던 물질을 우리 국가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물에도 녹는 수용성 물질로 개발이 된 건데요. 이 프로폴리스 외에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자일리톨, 녹차 추출물, 그리고 몰약 탱크, 그리고 매스틱 오일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았는데 얼마 전에 리뉴얼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안전하다라는 계면 항생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좀 꼼꼼하신 분들이 이 부분마저도 혹시라도 한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던 분들이 몇몇 분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천연 유래 성분들로 치약을 97% 천연 유래 성분 구성 치약으로 리뉴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더 입안이 상쾌해졌고요. 또 사용하실 때 있어서 구강 환경에도 더 구강 건강 환경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요, 솔직히 원료 단가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장님께서 부르짖으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방침에 맞게 기존과 동일한 용량에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네,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실 경우 15,000원, 묶음으로 4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58,000원에 만 포인트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약도 애터미입니다. 꼭 애터미 치약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강 환경도 네,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준비한 제품은 애터미 칫솔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칫솔 고르시는 방법 아시나요? 좋은 칫솔을 고르시는 방법은요, 얇고 뾰족하고 그리고 탄력 있는 칫솔이 가장 좋은 칫솔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용하고 집에 두고 오신 칫솔이 혹시나 좋은 칫솔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애터미 칫솔은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금칫솔로 유명한데요. 우리 욕실에서요,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하는 장소가 바로 이 칫솔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칫솔모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을 이온화시켜서 뿌렸더니요, 항균 작용을 완벽하게 해가지고요, 네, 우리 구강 환경에도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칫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칫솔이 있는데 칫솔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칫솔대가 투명하죠? 네, 일반 시중에 판매 중인 칫솔들을 보시면요, 아마 칫솔대에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칫솔대의 색깔이 입혀져 있을 거고요. 또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의 칫솔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비싸더라고요. 네, 애터미 칫솔은요, 칫솔대가 하얗습니다. 투명합니다. 투명한 이유는 친환경 소재인 PCTG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경우에 우리가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손잡이에도 물때가 끼는데요, 그 물때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터미 칫솔은요, 물때가 끼질 않아서 그런 네, 세균 번식을 완벽하게 차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보시면요, 8개가 한 세트로 7,920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개당 990원밖에 하지 않는 정말 좋은 착한 가격의 칫솔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홈페이지 보시면요, 혹시 여성분들이나 구강이 작은 구강 구조가 작으신 분들 또는 어린아이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컴팩트 칫솔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